인천도시공사가 이달부터 검단 신도시에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중 하나인 출퇴근 이동 지원 모드를 시범 운행합니다. 출퇴근 이동 지원 모드는 평일 중에 검단 신도시 인근역인 검암역과 계양역을 오갑니다. 다음 달 15일부터는 실시간 수요 응답형 호출버스인 아이모드 운행도 시작합니다. 인천도시공사는 검단 신도시 입주민들을 위해 대중교통이 안정화되는 내년 12월까지 출퇴근 모드와 아이모드를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.